여러분들 하스스톤 아시죠? 2014년 등장해서 TCG 장르를 캐주얼화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 대중들에게 어필했던 게임이죠. 그 하스스톤을 처음 개발했던 하스스톤의 아버지, 통칭 하버지 벤 브로드가 디즈니와 손을 잡고 유명 IP인 마블을 활용한 카드 게임을 만들었는데 이 게임 심상치 않습니다. 그동안 카드 게임이 가지고 있던 한계나 고정관념들을 다수 극복하고 엄청나게 새로운 시스템으로 무려 한 판에 3분밖에 안 걸리는 카드 게임이라는 놀라운 장점을 내세우며 출시한 마블 스냅, 그 게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저번 영상에서 잠깐 설명했듯이 카드게임 장르는 캐주얼해지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캐주얼함의 끝판왕이 하스스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보통 진입장벽이 높아서 마니악한 팬층만 있는 다른 카드게임과 달리 캐주얼함을 통해 대중들에게 어필한 드문 케이스였으니까 말이죠. 사실 캐주얼화는 하스스톤에서 완성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카드게임의 룰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쳐낼 거 다 쳐내고 살릴 것만 살리는 그런 작업은 하스스톤에서 이미 완료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단순해지는 카드게임들은, 다시 말해 마블 스냅 같은 게임은 기본적인 카드게임의 룰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었습니다. 카드게임에 공격력, 체력 등이 있고 배틀을 통해 상대방의 체력을 깎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을 들고 나왔어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새로운 시스템을 2015년 만들어진 카드게임 벤트에서 가져왔습니다. 벤트의 플레이는 기존 TCG와 아주 달랐습니다. 카드에는 위력이라는 한 가지 스탯밖에 없으며 두 플레이어가 카드를 번갈아 내게 되고 두 플레이어 모두 카드를 그만 내기로 했을 때 위력의 총합이 높은 플레이어가 이기는 게임입니다. 너무 밋밋하고 간단하고 재미없을 것 같은 룰인데 이걸 재밌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요소가 바로 한판 2선승제예요. 두 플레이어는 모두 10장이라는 제한된 패를 가지고 그 10장을 나눠서 3판을 플레이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라운드를 이길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번 라운드를 질 것 같으면 그냥 빨리 손 빼고 다음 라운드에 카드를 투자하는 게 전략인 거예요. 카드끼리의 배틀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서 간단하지만 카드의 효과들로 인한 시너지라는 기존 카드게임의 재미도 챙기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새로운 재미 요소도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마블 스냅은 이 퀸트의 시스템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퀸트의 선택과 집중을 라운드가 아닌 공간으로 바꾸어버립니다. 마블 스냅에서는 카드를 낼 수 있는 세 가지 구역이 존재합니다. 그 구역에 카드를 내고 세 구역 중에 두 구역을 승리하는 사람이 게임을 이기게 된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그 승리 방식 역시 배틀 방식이 아닌 단순 숫자 비교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게임이 간단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퀸트 시스템을 다 가져왔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퀸트가 한정된 손패로 게임의 템포를 제한했다면 마블 스냅은 드로우 없는 퀸트의 시스템이 아니라 드로우가 있는 고전적인 TCG의 시스템을 채용해 했으며 템포 제한 방법 역시 고전적인 마나 제한 방법을 취했습니다. 하스스톤처럼 매턴 올라가는 마나를 통해서 그 마나에 맞는 카드만 쓸 수 있게 카드를 제한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딱 보기만 해도 룰이 굉장히 간단해졌습니다. 마나에 맞는 카드를 구역에 내서 파워를 높이고 특정 구역을 이겨서 승리하면 된다. 복잡한 배틀 시스템이나 카드 발동 타이밍 같은 것도 공부할 필요 없고 심지어 6턴이 지나면 무조건 게임이 끝나니까 복잡한 룰이 끼어들 틈도 없어요. 아니 이거 이렇게 간단해가지고 다양한 전략들이 나오겠어? 싶은데 엄청나게 다양한 양상이 발생하게 돼요. 마블 스냅이 간단한 룰로 다양성을 발생시킨 방법은 퀸트에는 부족했던 랜덤성입니다. 이 랜덤성을 충분히 챙기면서도 그 랜덤성에 의한 불쾌함을 획기적으로 줄였거든요. 마블 스냅만의 핵심 요소는 사실 필드 랜덤 요소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드로우에만 있던 랜덤성을 필드에도 부여해서 기존 게임들보다 훨씬 다양한 양상을 발생시킬 수 있었던 거죠. 마블 스냅의 구역은 한 턴에 하나씩 총 3턴에 걸쳐서 공개됩니다. 공개된 구역에는 특정 성질이 부여되고 그 게임은 각 구역의 효과를 동반한 채로 진행되죠. 아주 다양한 구역들이 있어요. 그 구역에 있는 모든 카드에 플러스 5 파워를 부여하는 니다벨리를, 다섯 번째 턴에 카드의 비용을 1 증가시키는 드림 디멘션 등, 심지어는 인공지능이 대신 카드를 낸다 라는 에고라는 필드가 있기도 하단 말이죠. 게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충분한 변수를 만들어줘요. 매판 랜덤으로 다른 구역이 열리기 때문에 어떤 구역이 열리냐에 따라서 다른 양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다양성이 확보된다는 말이에요. 이 필드의 변수들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조건부로 변수를 만들거나, 큰 변수를 바로 만들거나, 적당한 변수를 예고하거나, 이렇게 말이죠. 조건부로 변수를 만드는 건 전략적으로 이용할 요소니 당연히 있는 거고, 여기서 포인트는 큰 변수는 바로 만들고 크지 않은 변수는 예고 한다는 점입니다. 어차피 변수를 만들어낸다는 건 똑같은데 시기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큰 변수는 빨리 보여줄 테니까 운이 나빠서 상대에게 너무 유리한 상황이 되면 그냥 시간 낭비하지 말고 써렌이라도 치라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써렌 치라고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카드게임이 원래 운빨존망게임인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블 스냅은 아무리 그렇다 쳐도 너무 운빨존망게임이거든요. 예를 들어보자면 각자의 배에서 하나의 카드를 랜덤으로 소환시키는 사카르라는 구역이 열리면 상대는 5코짜리가 소환되고 나는 1코짜리가 소환될 수도 있는 건데 이걸 무슨 수로 이길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카드게임의 드로우 변수는 적어도 플레이어가 예상할 수 있는 변수였습니다. 내가 내 덱에 무슨 카드들을 넣어놨는지 알고 그 안에서만 발생한다는 말이죠. 하지만 이 필드 랜덤성은 아예 예측이 불허하죠. 어떤
어떤 구역이 나올지 알면 그에 맞게 덱을 짤 텐데 그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미친 운빠를 해결하려고 꺼낸 시스템이 바로 배팅 시스템입니다. 카드게임의 필연적인 랜덤성 그리고 그에 따른 불쾌감을 해결하려고 들고 나온 전략이죠. 자, 기본적으로 마블 스냅은 일반전이 없고 랭크전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당연히 랭크 점수는 지면 떨어지고 이기면 올라갑니다. 하지만 웃긴 건 빨리 도망치면 조금만 떨어진다는 점이죠. 마블 스냅의 구역들은 한 턴당 하나씩 3턴에 걸쳐서 공개되니까 3턴 이후에는 모든 구역을 다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때는 이미 큰 변수를 일으키는 구역의 효과는 끝나고 난 이후일 겁니다. 이때 플레이어는 판단하는 거죠. 이건 졌다, 아니면 이건 이길 수 있다. 이 판단 끝에 4턴 전에 항복, 그러니까 탈출하게 되면 플레이어는 1점만 잃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상대가 탈출해도 1점만 얻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 엄청난 운빠를 통해 얻은 명명백백한 승리는 어차피 1점밖에 못 얻어다 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4턴의 판단을 해봤는데 이건 할만한 것 같아. 그래서 6턴까지 가서 카드 다 공개하고 졌어요. 그럼 2점이 깎이게 됩니다. 뭐야, 그래도 2점밖에 안 돼? 라는 생각이 들죠. 마블 스냅에는 내가 유리하다 싶을 때 걸었던 점수를 2배로 높이는 스냅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내 점수를 배팅하는 거죠. 두 플레이어 중 한 명만 스냅한다면 4점, 둘 다 스냅한다면 8점을 걸고 게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스냅이라는 기능이 마블 스냅의 완성입니다. 내가 이길 확률이 높다 싶을 때 배팅을 하게 해서 큰 랜덤성에 의한 억울함은 줄이고 승패 그 자체 말고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질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판을 읽는 실력에 의해 배팅하냐 마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빨리더라도 운만을 탓할 수 없습니다. 게임에 있어서 불쾌한 경험이 정말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특히 한 판 한 판이 짧은 만큼 더더욱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블 스냅은 게임 시스템 하나하나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진입 장벽을 낮추고 간단한 룰을 가지면서도 수많은 변수를 창출할 수 있고 또 변수를 창출하면서도 변수 때문에 생기는 불쾌한 경험을 최대한 줄인 짜임새 있는 구조를 가진 게임이 되었습니다. 하다하다 게임 자체의 시스템뿐만 아니라 BM 시스템까지도 유저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돌아가고 있어요. 카드게임의 진입장벽이 높은 이유는 룰의 복잡함 말고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카드깡이라는 게임의 BM이죠. 카드게임들은 원하는 카드를 모으기 위해서 오프라인 시절부터 시작된 랜덤 카드팩을 까야 하는데 랜덤으로 카드를 주다 보니 원하는 덱을 구상하고 좋은 카드들을 모으기 쉽지 않습니다. 카드를 모두 모은 고인물과 카드를 모으지 못한 유비, 안 그래도 공부할 거 많아서 실력도 밀릴 텐데 카드까지 안 좋으니 새롭게 카드게임을 시작하기는 정말 쉽지 않았죠. 하지만 마블 스냅은 이 카드깡을 포기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카드를 보급하느냐, 레벨에 따라서 카드가 하나씩 열리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레벨에는 풀이 존재해서 같은 풀의 사람들만 매칭을 시키는 거죠. 이 풀이라는 게 뭐죠? 18렙부터 214레벨까지를 1풀이라고 말을 하고 이 레벨에서 주어진 카드들은 모두 1풀 카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풀 레벨의 사람들은 1풀 카드로만 경쟁을 하게 되고 1풀 카드만 공부를 하면 되니까 공부와 카드에 있어서 진입 장벽을 어마어마하게 낮춰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졌단 말입니다. 복잡한 효과를 가진 카드들은 높은 풀에 배치되어 있으니 점차적으로 게임을 학습시키는 학습 난이도 조절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말이죠. 그리고 그 경험치를 돈으로 살 수 있게 해놨으니 카드를 빨리 갖고 싶으면 경험치를 사는 것도 방법일 거고요. 이런 식으로 카드게임의 당연한 BM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BM을 찾았다는 건 정말 의미가 큰 일입니다. 그리고 진입장벽 낮춤이라는 이 게임의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이 BM까지도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으려 했는데 요즘 보니까 산풀 카드를 번들로 판매하더라고요. 이 게임의 모든 시스템이 서로서로 잘 맞물려 돌아간다는 말은 한쪽이 무너지면 순차적으로 무너질 시스템이라는 거거든요. 저번들은 게임의 설계 목표 자체에 반하는 일인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만든 시스템의 게임을 운영으로 망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목도할 가능성이 꽤나 클 거라고 예상되긴 하네요. 이 정도로 새로우면서도 치밀한 게임 설계를 보여줬지만 앞으로가 잘 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게임이 돼버린 오늘의 게임은 마블 스냅이었습니다.